성서신학적 성경 공부 1강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관한 서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따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베짤메누 키드무테누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누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서 우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벤은 영어의 인, 어디어디 안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히브리어 캔은 역시 영어 like와 같이 무엇무엇과 같이 무엇무엇처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무트는 모양 또 무엇무엇과 같이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히브리 대학교의 알렉산더 로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이 최종적인 지금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 혹은 포로 후기 시대 BC 500년에서 400년 사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앵커바이블 주석의 EA 스파이저는 창세기 1장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제사장들의 공동체에서 편집되고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국가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의 성찰적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책! 역사책은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기록하게 될까요? 역사는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와 사상과 개념 등을 가지고 서술합니다. 또한 책을 쓰는 저자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하이징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한 문명이 자신들의 과거를 스스로에게 보고하는 지적인 방법이다. 지적인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역사는 내러티브, 이야기로서 자료들을 시대순으로 정렬하고 줄거리를 통해 일관된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신교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 이후에 유일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왕은 곧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고대근동의 왕들은 자기들의 통치가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땅에 자신의 조각상이나 형상을 세웠습니다. 만일 창세기 1장이 고대근동의 영향을 받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면 아흐모세 1세는 레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하셉투스 여왕은 아몬의 탁월한 형상으로 불렸습니다. 아멘호텝 3세 역시 아몬 레로부터 나의 형상,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세상에 둔 나의 형상이라고 불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대 근동에서의 신의 형상은 왕을 일컫는 언어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왕은 신의 통치를 대리하는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또한 왕은 신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자였고 신의 시선을 반영하는 신의 반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고대 근동의 창조신학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왕권신학의 민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좋은 의미 아닐까요?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뱀의 유혹이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케 엘로힘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인간의 피조성을 거부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존재론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티끌, 흙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인간이 신의 무한한 전능성을 추구하려는 욕망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 하나님인 척하며 내 뜻을 반영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에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것, 또 두로 왕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하면서 스스로를 신인 척 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올려두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뱀이 유혹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제한 없는 자유로 나아가라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